포드 측은 지난 10월 볼보. 한편, 미국 2위 자동차 업체인 포드는 그동안 해외 고급 브랜드를 매각하고 포드, 머큐리, 링컨 등 핵심 브랜드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볼보를 매물로 내놓았고,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국의 지리를 선정해 협상을 벌여왔다. 미국 포드 자동차는 23일, 현지 시각, 자사의 소외된 브랜드 볼보를 중국 지리, 길리, 자동차의 매각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포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볼보 자동차의 매각과 관련된 모든 주요한 협상은 중국 저장지리 홀딩스 그룹과 타결됐다며 최종 서명은 내년 1.4분기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와 지리자동차는 내년 초까지 자금 조달, 정부 승인 등 구체적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포드는 볼보는 사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판매망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매각 이후 볼보의 지분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27년 설립된 볼보는 현재 스웨덴 내 직원 1만 6천 명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2만 2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